심하다. 안녕하세요, 태블릿치그입니다. 갤럭시 탭 S7 F의 예약 구매 제품이 오늘 도착했고 언박싱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웰컴 북 개통 및 세팅 방법, 혜택과 할인, 단말기 교환, 반품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아, 유심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저도 유심 공짜로 받았습니다. 성공! 아, 저는 11번가에서 구입했습니다. 11번가는 유심 무료 혜택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심 관련된 내용들 쭉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객 서비스 카드 교환 반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호필름입니다. 저는 보호필름 붙이는 게 가장 자신이 없어요. 제품을 뜯어보겠습니다. 뜯으면 반품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뜯었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갤럭시 탭 S7 FE 봉인 라벨을 두 군데를 제거를 해줘야 되네요. 제가 구입한 거는 64기가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실버 색상을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실버는 64기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량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잠시 옆에 둘게요. 이거는 C타입 USB 케이블입니다. 실버답게 이렇게 흰색으로 C타입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A타입과 C타입이 같이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는 10W, 9V에 1.67A, 그리고 5V에 2A. 네, 굉장히 저렴한 충전기로 단가를 아꼈네요. 삼성 제품은 S펜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실버, 검은색만 보다가 이렇게 실버 색상을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깔끔하고요. 굉장히 장점이죠. 이 아이패드는 이 펜을 1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얘는 공짜로 제공해주고 충전할 필요도 없고 저는 필기할 때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서일 거예요. 유심 트레이 제거하는 핀도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는 유심 제거하는 방법 정도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체를 한번 꺼내볼게요. 스냅드래곤 750G 모델로 프리미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품입니다. 성능을 많이 기대하진 마세요. 이쪽을 뜯어주면 되겠네요. 오, 실버의 색상이 너무 밝아갖고 지금 조명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쁩니다. 이 사이즈는 12.4인치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2560x1600인데 이건 갤럭시 S7 플러스가 2800x1752이기 때문에 걔보다는 조금 낮아요. 조금 해상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KG 사운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는 지금 약간 카톡 티가 있네요. 보이나요? 네. 좌측을 볼게요. 좌측을 싹 보면은 스피커가 한쪽 있고요. 이건 마이크예요. 돌려보면은 전원키, 네, 볼륨 업다운 키, 그리고 마이크가 또 있고 유심 제거하는 핀이 있어요. 이게 그 유심을 제거하면은 여기에 마이크로 SD카드하고 유심을 꽂는 양면으로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SD카드는 최대 1TB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측을 보면은 역시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 USB C타입 충전 포트가 보입니다. 또 돌려보면은 하단은 포고핀이 있고요.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자, 제품을 개봉했으면은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간단하게 검수도 해볼게요. 네, 전원을 켰습니다. 이게 12.4인치인데 아이패드처럼 12.9인치처럼 뭐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러진 않아요. 비율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느낌입니다. 넘어갈게요. 시작! 더보기. 아, 마케팅 싫어. 마케팅은 넘어가. 자, 검수할 때 기본적으로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구성품이 다 있으면은 양호한 거예요. 그리고 외관에 찍힘이나 아니면 기스가 없는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도장면에 불량이 없는지 잘 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잡아줄 거예요.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됐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조명이 살짝 조명을 피해서 옆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앱 및 데이터 복사는 기존에 태블릿 쓰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데 복사하나. 촬영 중에 또 복사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글 계정을 잠깐 로그인을 해줄게요. 태블릿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계정 로그인을 저는 일단 해줄게요. 아니고 건너뛸게요. 촬영 중이니까 건너뛰기 나중에 로그인하면 되죠.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원키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볼륨키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줘요. 이렇게 자 볼륨키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줘요. 다음 단계 블루투스가 제대로 잡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설정 가갖고 연결 가갖고 블루투스에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제대로 잡히는지 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스킵할게요. 여기까지 끝났다면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플의 힘을 빌립시다. 퀴체크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설치 시작. 네, 와이파이 켜고 인터넷을 연결해주세요. 이미 와이파이 켜고 인터넷 연결했죠. 스킵. 기기를 돌려가면서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기기를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10초 이내에 화면상의 모든 사각형을 선택해주세요. 10초 이내에 선택해야 돼. 선택. 그 다음에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동시에 세 개의 지점을 터치해 주세요. 야, 아 이거 네 개 썼다. 홈 버튼을 실행해 주세요. 홈 버튼 눌렀어. 앱을 재실행해 주세요. 짠. 볼륨 업 버튼을 눌러 소리를 크게 키워주세요. 볼륨 다운 버튼 눌러 소리를 작게 해주세요. 됐어요. 취소 버튼 눌러주세요. 메뉴 버튼 눌러주세요. 전원 버튼 눌러고 끈 다음에 다시 켜주세요. 진동이 울리면 정상, 울리지 않으면 비정상. 진동이 안 울리네요. 전면 카메라 제대로 나오고 있고 정상.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 짠 나오고 있죠. 정상. 됐어요. 이어폰을 준비할게요. 어머, 이어폰 꽂을 데가 없어요. 타입 이어폰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어폰 꽂을 데가 없어. 실망이야. 이제 타입 이어폰 꽂아갖고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걸로는 테스트가 안 돼요. 이어폰 단자가 있어야 되네요. 자, 결과를 볼게요. 와이파이 패스, 블루투스 패스, 위치 서비스 스킵. 위치 서비스 제가 스킵했나요? 언제? 패스. 그 다음에 가속 센서 패스, 자이로 센서 패스, 자기 센서가 펠이에요.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그쵸, 자기 센서 패스. 제대로 안 흔들었어. 그런 것 같아요. 근접 센서는 아예 없나 봐요. 조도 센서 패스, 순차 터치, 멀티 터치 패스, 홈 버튼도 패스, 전원 버튼 패스, 볼륨 업 버튼 패스, 볼륨 다운 버튼 패스, 취소 버튼 패스, 메뉴 버튼 패스. 아, 진동이 없나 봐요. 진동이 없으면은 이거 카카오톡 연동해갖고 카톡 거리는데 진동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쓸데없이 단가를 뺐네요. 진동이 없는 게 좀 아쉽고. 전면 카메라 패스, 후면 카메라 패스, 스피커 마이크 패스, 이어폰 잭. 이어폰 잭 좀 넣어주지. C타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 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진동 모터가 없다는 거하고 이어폰 잭이 없다는 거 말고는 올 패스로 저는 양품입니다. 검사 결과 전송했고 이 코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LCD 검사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LCD는 아까는 이제 하얀색에 검은색 점이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 이 검은색에 뭐 흰색 점이 없는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불을 끈 다음에 완전히 그 암막이 된 환경에서 빛샘이 없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몰레드가 아니고 LCD 제품이기 때문에 빛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했고 LCD 테스트까지 끝났고요.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액정이 LC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인 사람도 있어요. 아몰레드가 아니라서 야 이거 LCD로 대체 뭘 하냐 막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LCD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유는
아몰레드에 저는 이제 플리커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다가 모니터 co.kr 쳐주세요. 모니터.co.kr 붙이세요. 몬트의 색감을 테스트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 검은 화면에 지금 제대로 검은색이 표시가 되고 있는지, 어디 잘못된 색이 표현이 되고 있는지 봐주세요. 이 먼지 이런 거 말고요. 아, 먼지가 많다. 자, 넘어가고, 또 신색의 검은색 점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신색이 투톤으로 표시가 되는지 봐주는 거예요. 빨간색도 뭐 투톤으로 표시가 되는지, 초록색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불량화소라고 하죠. 봐주고, 하늘색 봐주고, 보라색 봐주고, 노란색 봐주고, 검은색. 최종적으로 검은색에서 이제 빗샘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주면은 테스트는 끝나고, 아, 이거는 하나 더 있나? 신색? 아니, 반복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데드 픽셀이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불량 자가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검수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발견되면은 삼성 AS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갤럭시탭 S7 FE를 좀더 사용해보고 사용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